자약 경례. 안녕하십니까.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이 29일 2014 2학기 해외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. 13개 국가 유학생 102명에게 총 4억 8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, 13개국 대사 및 외교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은고비 카타우 케냐 대사는 축사에서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고국의 발전과 개인의 꿈을 이루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장학생 대표로 나선 태국 유학생 조 몬티타. 녹록치 않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꿈을 펼칠 기회가 생겨 행복하기만 합니다. 장학금을 저한테 큰 지원은 것 같아요. 저는 장학금 안 받으면 그냥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일하고로 생각하고 지금 지원 받으니까 대학원까지 네, 전문성으로 네, 전문가로.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부영그룹 창업주인 이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2010년부터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두 차례 지급해왔습니다. 올해도 변함없는 따뜻한 손길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마음에 온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